여기 두 명이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얘가 형동이가 여기 있으면서 일로 치고 갈 때 얘가 일로 가면은 내가 중계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만약 일로 가버리면 내가 일로 가서 탈환하면 되고 형 근데 내가 여기까지 가봤는데 이게요 여기밖에 안 보여 여기는 여기가 안 보여 형동이 어두워 중계 여기서 일로 가는지를 내가 봐주겠다고 여기서 안 보인다니까요 형동이가 지킬 거 어떻게 할 거야 형동이는 여기 있고 그럼 각자 하자 아니 갑자기 가자 이 전쟁에서 가장 힘든 건 그것도 아니네 머리 카메라에 통증이다 입 다물어 예스 예스도 하지 마 그냥 입 다물어 당신의 이름은 지금부터 안준영입니다 준구리 나간다 파이팅 작전 개시, 작전 개시. 야 여기서는 이 사람이 움직이면 보인다니까. 그러니까 네가 여기 가운데 센터 있고 둘이 공격하고 여기 지금 이 사람 말이야. 얘가 지금 이거 하자고 해서 얘 설명하는 거 아니야. 그냥 다 뺏기지야 그냥. 야 그 길이가 나빠. 나 그냥 이해를 할래. 그냥 아 얘네들하고 안 맞아. 아 진짜. 평화 유지군 들어가고서부터 평화가 더 유지가 안 돼. 공격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일본으로 뛴다. 알았지? 거. 일본으로 아니고요. 일본으로 뛰어야지. 평화의 주군이 다 듣겠지? 진지복규 작전 회신 오케이 무조건 2번 진영으로 하 있는 쪽으로 무조건 둘이 뛰면 내가 가운데서 센터에서 1번의 움직임을 내가 중계를 해줄게 오케이 저기 2번 진영으로 하 있는 쪽으로 무조건 둘이 뛰면 내가 가운데서 센터에서 1번의 움직임을 내가 1번. 중계를 해줄게 뛰자 그러면 형이 1번으로 뛴다고? 그랬을 때 1번이 만약 2번으로 가면 나는 1번을 가고 쟤야 누구야? 야 무슨 진짜 작전하는 거 같지 않냐? 어? 접선하는 거 같지? 그림자 같은 거 고! 고! 하동진 찬바람 누가 이겼어? 제가 희생했어 안중근 의사가